하루의 시작과 끝은 감자를 깎는 일입니다. 손가락이 짓무르고 터져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집. 일터로 내몰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1992년 내전 이후 정치적인 안정과 개혁으로 연 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2,000km 떨어진 말라위 국경 지역에 도무의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 하루 수백 명이 오가는 이곳엔 생필품을 비롯해 갖가지 먹을거리와 오락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영화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또 하나의 명소는 바로 이곳인데요.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간편식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에 우리 돈 약 1,000원. 가격 부담이 적어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뉴의 주 재료는 감자. 그래서인지 가게 한편에 감자를 깎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중 어린 소년들이 일하고 있는 한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려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감자 깎는 솜씨는 제법 능숙합니다. 집을 떠나온 사연과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아이들은 이 가게에서 모두 처음 만났습니다. 뭐지? 누가 간디지 푼도자 지구로? 네가 마오나 그지 않아 자고 네 탄디잔 시로? 그러면 안 한가를 구스구. 아직은 부모 품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이인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일찍부터 일터로 내몰린 걸까요? 손이 베이고 찢기는 일이 다반사인데도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이 짊어지기엔 버겁고 힘겨운 무게입니다.
Jenda bwira sabata muzomo uno bwe buno kuri mune ntari nzigwe kwa nchiroga none ngari mune ntumone kwa wasinta mune kwa ngwe injani dzo valadzo denzoni kwa buno.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자 가게 안이 분주해집니다. 음식이 많이 팔릴수록 깎아야 하는 감자 양은 더욱 늘어납니다. 보통은 하루에 30리터짜리 5통을 채우면 되지만 양이 늘어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유노진 젤리니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보나파시오가 비닐봉지를 가져옵니다. 작고 여윈 상처투성이 손에 고단한 일상이 배어 있습니다. 약 한번 바르지도 못한 채 비닐로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감자를 깎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 일을 못하면 남은 감자는 나머지 두 아이의 몫이 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니까요. 손님이 뜸해지자 아이들에게도 점심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게에서 15분쯤 떨어진 월세 3,000원의 다세대 주택이 아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곳에는 수북이 쌓인 감자 껍질과 잡동사니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른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을 먹나 했는데 계속 물만 마실 뿐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아, 빨리 배가리 고스가 미리로 마음파이. 빨리 배? 에이, 워른 바로 마카소리를 쓴다는 디페로모에 다시라냐 마라자 우라라니 워디 아구리지. 집세를 내고 돈을 모아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아이들은 오늘도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굶주림이 일상이 돼버렸지만 그래도 상처를 감싸주는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갑니다.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 할 시간. 지친 발걸음으로 시장을 향합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에이,
바쁜 시간에는 감자 깎는 일을 멈추고 아이들도 일손을 보탭니다.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근처 가게로 배달도 나갑니다. 감자 샐러드는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끼니를 못 챙기는 상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시 감자를 깎기 시작했는데 어쩐지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곳엔 교복을 입은 또래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일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한데요. 청소와 뒷정리까지 모두 아이들 담당입니다. 우드차우노, 왜 메라군, 우드세야 보기로. 음식점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또한 종일 노동에 시달린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루 중 일당을 받는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당 300원어치의 일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에 쓸 감자를 집에 가져가서 깎아와야 하니까요. 덩치보다 크고 무거운 감자 포대를 손이 아픈 친구를 위해 두 아이가 책임집니다. 두 손은 무겁지만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퇴근 후에는 받은 돈을 어김없이 비닐에 넣어 보관합니다. 땀과 눈물이 섞인 소중한 돈, 허투루 써본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돈은 희망이자 미래입니다.